지금 최근 상황 과정에서 특히 이제 최근 몇년 사이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미친 집값, 미친 뭐 이제 특히 아파트로 상그 대표되는 어떤 그런 국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하여튼 폭등했다고 너무 많이 폭등했지. 이제 그건 대부분 많은 사람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했던 것은 하여튼 그게 이제 버블이 됐든 뭐 평가를 하든 꺼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전문가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다뭐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신념을 떠나서 나름대로 그 데이터나 분석이나 그런 기법이나 그 있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조선일보 한 예, 그 보도 한 예, 상징적인 뭐 에피소드가 그게 됐죠. 된 거지만 네. 어떻게 근데 이렇게 그 이제 전문가 같이 쪽 어떤 막 토론 자리 이렇게 만나고 말씀도 하시고 제가 또 이렇게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는 거의 이제 같을 텐데 수치나 내용들은 같을 때 이걸 해석의 차이 내지는 아, 수치나 내용이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좀 공부하고 좀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부동산은 정책 하나로만도 시장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으로만 시장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금리만 갖고도 절대 결정이 안 금리도 됩니다. 아니고 네 금리만 소득 갖고는 아니고 상황도 하나만 갖고 안 됩니다. 경제 상황만 갖고도 안 됩니다. 제가 얻은 결론은 아, 이네 가지의 팩트가 다중 요소죠. 다중 요인들이 다 같이 어느 한쪽을 가리키면 그거는 같다는 얘기라고 확정적인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잖아요. 그랬을 때 그것을 이럴 것 같다고 예측하는 게 사실 정상적이죠. 아까 네 가지 말씀하신 정책, 금리, 소득.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정치, 경제, 사회 문화와 그렇죠. 소득 상황인 소득 거죠. 상황. 이거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. 그럼 다 힘든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? 상식적으로. 간단하죠. 옳은 방법이 하나 있죠.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완화 정책을 쓰거나 초이동식 때처럼 강행 올릴 수 있죠. 그럼 머니게임을 붙일 수 있거든요. 국민들을 데리고. 그걸 이제 다 봐왔잖아요. 그걸 종합해 보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도 제가 주시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, 뭐 아까 토론 얘기했었잖아요. 저랑 토론하자 하고 싶어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보다는 더 깊이 파봤기 때문에 내용들을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무슨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서로 탁좀 한두 수 치면 내공을 서로 알잖아요. 근데 저도 나름 열심히 많이 스터디를 했기 때문에 경제를 모르고선 부동산을 또 얘기할 수 없거든요. 그렇죠. 경제를 근데 보는 거기에 부동산은 아니죠. 사이클이 또 있잖아요. 텀에 대해서. 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어느 텀에서 시장에 하방 압력이 오고 그것과 소득과 부동산 현재 가격 이세 가지가 요소를 다 봐야지 예측이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데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거죠. 저번 달에 서울의 아파트가 뭐 500건 거래됐는데 1,000건이 거래됐어요. 그걸 가지고 와, 두 배가 급증, 두 매물이 배 감소 급증. 이러면 사람들은 맞는 얘기잖아요. 그런데 보면은 원래 서울 월 평균 거래량이 6,100건이에요. 17년 동안 대를 통계를 내보면. 최근 17년 아, 동안. 그러면 6,000건은 대개 정상적인 시장인데 1,000, 2,000은 의미가 없잖아요. 아직도 한 6분의 1 수준, 7분의 1 그렇죠. 그냥 수준밖에 안 되는. 바닥에서 기는 건데 아직도. 보도에는 500이 1,000개로 되고 매물이 감소하면 일반 분들은 또 뛰나?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. 그건 전문가가 아닌 거죠. 그렇죠. 그런 보도와 기자들과 전문가들의 멘트들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저는 이제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다른 팩트들을 종합해 가지고 얘기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죠? 그렇군요. 네.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으니까, 네네네. 최근에 네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13 대책,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정부의 가장 강력한 그 부동산 대책인데 1월 3일날 엄청나죠? 엄청나게 뭐 나왔지 않습니까? 뭐 거의 규제와는 일부 몇 개만 빼고 쓸건다 썼다. 그때 뭐 교수님 채널에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저도 또 보고 아, 그랬었는데, 보시구나. 네네. 많이 공부합니다. 아이, 공부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정도까지 쓸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, 뭐 그리고 너무 많은 그 대책을 한꺼번에 싹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제 추락 내지는 경착륙 내지는 뭐 갑작스러운 어떤 그런 버블 붕괴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한 어떤 뭐 고육지책까지는 뭐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하튼 그런 그 대책이 나올 정도로 급박했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은 지금
한 달 이제 2월 오늘 지금 7일 8, 7일이니까 이제 딱 한 달 좀 뭐 주말 빼면 한 달 딱 된 것 같은데요. 총평을 하시면 어떻습니까? 지금 아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지금 한 달 일삼 대책 이후에 한 달의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한 총평은 어떻습니까? 네, 대책을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주택 가격이 조정되지 조정된 폭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죄송합니다. 이 좀 많이 폭락한 곳은 조금 시장이 좀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고요. 그러다가 2월 초,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약간 거래가 좀 늘어납니다. 거래가 좀 늘어. 네, 거래량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래량 증가 보도가 나오는데 그 이번에 풀린 특례 보금자리론 있잖아요. 특례 보금자리론. 네, 정부에서 내놓은 거 그러니까 있죠. 만 개가 거래가 될 때 500개가 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500개가 거래가 되는데 500개가 늘는 건 객관적으로 그 당시만 보면 두 배가 되니까 그렇죠. 느낌상 이런 많이 느낌인데 아까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 수준은 아닌데 늘어날 수는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.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서 DSR을 적용 안 하고 5억까지 한도가 되니까 그러니까요. 6, 7억, 8억, 9억짜리 집들이 10억까지 본인 자산이 한 5, 6억 있으면 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그중에 이제 많이 떨어진데 이런 데가 조금 거래 일어났어요. 근데 나머지 정상적인 기존 주택이라든지 분양시장을 보면 전혀 시장 반응이 없잖아요. 그게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 그 소득 분포를 다 안을 들어가 보면 현재 분양가에 부담 안 느끼고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유효수요라죠. 유효수요. 유효수요.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하고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. 금리를 말하면 중립금리 같은 건데 그 비율이요. 지금 유주택자, 무주택자를 6대 4로 놓으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. 그 데이터로 상으로는 이 집값에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아직도. 다만 대출을 30% 40% 낀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혹자들은 대출이 없이 집을 어떻게 사? 이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. 몰라서 하는 분들은 그나마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아는데 그 얘기를 하면 정말 나쁜 분이에요. 왜냐하면 금융산업 자본주의가 좀 커졌잖아요. 맞습니다. 그 맥락을 볼 때 지금 현장의 현상에 다 현상을 보면 대출이 늘지 않거든요. 네. 자, 집값이 미래 예측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안정적으로 내가 이걸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겠죠. 그렇죠. 안 사잖아요. 왜죠? 아, 너무 비싸요. 오케이. 그럼 답은 나왔죠. 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안 내려오느라고 버티고 있다고 정부가 던졌잖아요. 여기서 이제 정부가 던진 대책의 효과는 일단 없는데 한 면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둔촌 중에 만약에 그 대책이 없었다면 거기 아마 크게 무너졌을 겁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1월 3일날 대책이 둔촌주공 1월 6일, 7일 그때 마침 그 계약 맞춰가지고 내놓은 그러니까 사실상 그 뭐 와중에 소급 적용했잖아요. 소급 적용까지 했죠. 원래 안 되는 원래 안 되는 건데. 근데도 계약률이 오픈을 못할 정도니까 지금 오픈이 안 되는 상태로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렇죠. 우리가 거기서 뭐 하나만 보면 다 알잖아요. 아 이렇게 강남 4구라는 입지도 계약률을 공개 못할 정도였는데 다 풀어줬는데 그러면 다들 조심조심하고 있다가 아, 확실히 그 시장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잘 모르는 분들조차 느낄 거 아니에요.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대책이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나도 정부에서 정책은 정부 입장에서 성공한 거예요. 집값이 안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던진 거예요. 좀 빠르지만. 빠르지만. 아 이게 너무 심화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한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가 있거나 투기 세력이나 가수요가 등장이 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. 네. 그러면 그럴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언급은 했어요. 아 언급은 했고. 네. 투기 조장이 되는 이 대책이 투기 조장을 도와주는 정책인 건 다 알아요. 정부도 알고 그렇죠. 일반도 다 알지만 지금은 안 먹힌다. 왜? 비싸니까 더 내려와야 된다. 그래서 지금 효과가 없어요. 다만 문제는 뭐냐. 좀 지나서 내년 정도에 미국의 금리가 베이비를 넘어서서 한 3% 때 지금 4.75까지 갔잖아요. 4.75까지 갔죠. 네, 5% 찍고 나서 2.5 정도 가면 얘가 이제 폭탄이 되죠. 아, 그렇겠군요. 그때 이제 아마 시장이 흔들릴 텐데 지금 이제 당분간 1년은 내년 초까지는 전혀 크게 뭐 시장 영향이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. 대책이 뛰어나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조정될 폭이 남아 있는데 자산가도 지금 잘 안 들어오거든요. 자산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이 몇 개 있어요. 네. 그게 두세 개 남았는데 그거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풀 것 같아요.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. 그러니까 영향은 없다. 결론 현재 거는. 현재까지. 원래 정상적인 시장이었으면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폭등이. 이 정도까지의 대책을 내놓으면. 아, 어마어마한 대책이죠. 그렇죠. 네. 아 보세요. 전매 제한. 그냥 팔다. 실거주 의무 없어요. 실거주 의무도 없고.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
잡았다가 팔라는 얘기잖아요. 네. 투자 투기하라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사실상 뭐 네. 투자 투기 다 아무것도 뭐 투자를 빙 뭐 이름으로 뭐, 투기를 다 뭘 해도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뭘 해도 다 네. 용이 되는 대책이었죠. 의미가 없는. 네. 네. 그것을 또 소급까지 적용해 주면서 사실상 그래서 뭐 시장 일부에서는 둔촌 주공 뭐 둔촌 주공 뭐 일병 구하기 뭐 이런 데까지 다 나오고 둔촌 종합 선물 세트 뭐 종합 선물 세트 예. 막 네. 그래도 못 살아나고 있잖아요.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네. 네. 그때도 제가 또 한번 봤었지만 분양가가 둔촌 주공이 13억 뭐 붙이면 이제 옵션 붙이면 14억이라던데 국민평형이. 네. 근데 그 앞선 지금 그 앞에 송파에 헬리오시티라고 어마어마한 단지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헬리오시티가 지금 많이 또 떨어져가지고 뭐 15억대, 16억대 거리가 비슷하죠, 비슷해졌죠. 비슷해졌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입지나 구청이나 훨씬 더 이쪽이 훨씬 좋은데 당연하죠. 네, 과연 누가 그 또 14억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? 네. 거기다 뭐 추가 분당 조합원들은 또 하여간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. 그래서 네. 인력 더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. 안 되는 거죠. 아. 비싸다는 얘기죠, 결론은. 그러니까 비싸다는 얘기죠. 그리고 왜냐면 거기서 한 거의 입지상 같은 강동구고 네. 강동 길동 헤리티지라고 또 분양한 게 있어요. 길동 헤리티지. 네, 10억을 분양을 했거든요. 10억이, 똑같은 평형인데 네. 4억이 싸잖아요. 근데 입지가 송파 헬리오시티랑 떨어진 거에 비하면 더 비슷해요. 네. 그렇죠. 둔촌 주공이랑. 네. 근데 4억이 더 싸요. 근데 거기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. 아, 4억이 더 싼 데는 완판이 되고. 네.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아, 20, 30% 더 저렴해야 그나마 새 집이라서 사주는 게 지금 상황이나 이거죠. 아. 역으로 20, 30%?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도 20, 30% 낮게 해도 그 낮게 한 건 팔렸어요. 잘 팔렸어요. 잘 네. 팔렸고 조금이라도 인력 비싸면 바로 외면받죠. 장희동 레디안트는 지금까지도 팔고 있거든요. 아 장희동 완판이었는데 성북 장희동이요. 네 완판 됐는데 청약이 네. 마감이 됐는데 네. 직접 계약률은 뭐 60%밖에 안 됐고 40%가 처음에 청약 마감이 됐는데 완판 됐는데 지금 네네 완판 계약 됐죠. 포기 정상 계약하는 날 40%가 포기했고 40% 계약 포기. 그럼 이제 예비 당첨자라고 있어요. 네. 5배수를 뽑아가지고 다 연락을 하죠. 아 저 앞에 분이 빠져서 수시 입학할 때 뭐 차례처럼. 네. 근데 그분들도 다 안 한 거야. 그분들도 계약을 안 해가지고 이제 무순이 청약을 들어. 지금 무순이 공개. 공개로. 그분들도 안 하는 거야. 그분이도 안 하고. 아,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. 아예 팔고 있는 거야. 아 지금 무순이 무순이라는 거는 아무나 와서 사는 얘기야. 근데 정부에서 대책을 다 풀었잖아요. 실거주 의미도 없어, 전매 제한도 없어. 근데도 안 사요. 왜? 비싸니까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. 더 내려갈 테니까. 그럼 우리가 시장을 아, 이 대책의 효과는 없구나. 연착륙 정부의 원래 목적 네. 거기에 그쳤구나. 나중에만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